굉장히 간단한 공식인데 굉장히 여러 군데 적용되죠. 그리고 저것만 가지고 있으면은 행성 뭐 유성 같은 게 지구를 지나갈 때 어떤 궤적을 따라가는지, 또 행성이 태양을 돌아갈 때 어떤 모양으로 가고 얼마큼 빨리 가는지 다 예측을 할 수 있잖아요. 저 감정식 하나만 가지고도 굉장히 강력한 감정식이고 되게 간단 명료하게 표현되어 있는데, 저기서도 그러면 학생들한테 질량이 뭐냐 물어보면 아시겠어요? 그것도 어려운 질문이거든요. 힘은 도대체 뭐예요?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라고 했는데 뭐냐고 물어보면 참 어렵거든요. 저 공식을 사용할 줄은 아는데 뭐냐라는 질문은 항상 어려워요. 물리학에서도 수만 어려운 게 아니라 사물 하나하나에 대해서 그것이 뭐냐는 질문은 거의 대답을 못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말이야. 빛이 뭐냐, 빛은 뭐 방자다, 뭐 방자는 뭐냐, 뭐 이런 식으로 나가다 보면 점점 어려운 말만 나오고 뭐냐에 대한 대답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현대 과학의 관점은 사실은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거의 안 해요. 대부분 경우에는 단지 사물들이 어떻게 작용하느냐, 서로의 관계가 무엇이냐, 아까 F는 M 곱하기 A다 공식처럼 서로의 관계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기를 잘하지 관계를 이루는 그 각자 사물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은 별 소용 없다는 관점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따라서 소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대답 못하는 게 사실은 아주 좋은 거예요. 왜냐? 수가 무엇이냐 물어보다 보면 그걸 효율적으로 사용하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굉장히 수에 대한 감각이 진화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게 사용할 수 있는 거죠. 본질을 잊어버리고. 가령 우리가 얼마만큼 수에 대해서 익숙해졌나 보면 이 정도 수를 한번 봐봐요. 저게 뭐죠? 1억인데 1억만 해도 어마어마한 수잖아요. 어마어마한 수인데 저렇게 큰 수를 개념적으로 어렵게 생각하는 사람은 지금 아무도 없거든요. 그렇죠? 뭐 1억 돈을 세본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 정도가 아니더라도 하여튼 1억이라는 숫자가 너무 커서 상상도 하기 어렵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없는데 피타고라스 시대 사실은 아리스토텔레 시대 정도에도 1억 정도 되는 수를 상상도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큰 수에 대해서는 표기법도 제대로 없었고 당연히 큰 수의 대수를 다룰 줄 몰랐기 때문에 가령 모래사장님 모래가 더 많으냐 숲에 잎사귀가 더 많으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이게 의미 없는 질문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그 정도 큰 수는 도저히 비교 가능하지도 못하고 머릿속에 집어넣지도 못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너무 익숙해져가지고 1억이라는 숫자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또 훨씬 더 이상한 수들도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가령 0 이거 생각해보면 진짜 이상한 수죠. 그래서 역사적으로도 참 이상한 수였는데 사람들이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거든요. 왜냐? 왠지 다들 직관적으로 알잖아요. 그러니까 수가 양을 나타내는 것 같은데 0은 양이 아니잖아요. 없는 건데 도대체 저거를 수로 인정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저기에 대해서도 학자들도 의견이 분분했어요. 저게 도대체 여기라는 숫자가 진짜 있는 거냐 없는 거냐. 그런데 지금은 제 친구들 가운데서도 보통 역사학 하는 사람 좀 수하고 별로 관련 없는 사람들도 도대체 사람들이 영 없이 어떻게 살았느냐 그걸 궁금하게 저번에 한번 물어보더라고요. 영이라는 게 없었다고 그러는데 옛날에는 도대체 영이 왜 없었고 그거 없이 어떻게 살았느냐 이런 식의 질문이 당연한 정도로 받아들거든요. 너무 쉽게 받아들여서 그게 사용되는 방법은 이제 역사적으로도 참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많아가지고 거기에 책도 막 사람들이 많이 쓰고 그랬는데 가령 저 위에 1억이라는 숫자만 해도 왜 영이 어떤 식으로 사용되는지 알겠죠. 1억을 표기할 때 1만 써가지고는 1억이 안 보이잖아요. 뒤에 0을 갖다가 계속 붙여주니까 자릿수가 보이죠. 그래서 자릿수로서 처음 먼저 사용됐다고 그러고 0이. 그러니까 1하고 1억을 차이를 낼 때 굉장히 오른쪽에 들어갔으면 1이고 왼쪽에다가 멀리 쓰면 1억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그 자릿수가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처음에 0이 많이 사용되고 그 다음에 그 자체로서 수로서 인정받았다 어느 순간. 그래서 이제 지위가 올라갔다고 그러죠.
않습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또 익숙한 다른 숫자들, 이상한 숫자들, 1.5 이런 숫자만 해도 이거는 이제 반이 세 개 있으니까 한 개 반이기 때문에 어느 비교적 뭐 그다지 이런 이상한 숫자가 아니라고 그래도 그래도 저 표기법은 상당히 새로운 표기법인데 이제 유럽 같은 데서는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났는데 저런 종류의 표기법이 아마 13, 14세기 그 정도는 돼서야 받아들여졌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 근데 지금은 익숙해져서 제가 저번에 우리 아이들 학교에 소풍 가는데 찾아보니까 어떤 행사가 있는데 여기 일정표에 다음 게임은 1.5시간 동안 합니다.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근데 누구나 다 알아듣거든요. 이 정도 어려운 표기법도. 그래서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수의 개념이 이만큼 발전한 것이에요. 또 마이너스 이건 또 얼마나 저거는 양도 아니고 양이 없는 것도 아니고 마이너스 양이 있던데 그래서 저게 뭐를 의미하느냐 처음 배울 때 뭐 여러 가지로 해석도 하잖아요. 빚지면 그걸 마이너스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뭐 저걸 구체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근데 지금은 저것도 굉장히 익숙해져서 대학로에 어떤 식당에 가서 보니까 엘리베이터에 탔는데 마이너스 2층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많이들 사용하잖아요. 요새 엘리베이터에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거 다 무슨 뜻인지 알고 그만큼 우리가 똑똑해졌어요. 피타고라스에 대해서. 또 조금 더 배우면 2의 제곱근 같은 이상한 숫자도 알고 또 파이 이것도 정말 이상한 수인데 학교에서 한번 배우고 나면 뭐 아무렇지도 않게 사용하고 이제 조금 더 공부하면 이건 모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마이너스 1의 제곱근 뭐 이런 정말로 이상한 허수라고 부르는 숫자들도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제가 하려던 얘기는 결국은 수의 본질을 생각하기보다는 대부분 경우에는 사용하는 게 낫다. 그리고 수가 뭐냐 물어봤을 때 왜 그런 웃기는 질문을 하느냐라고 반박하는 게 옳은 것 같아요. 그래서 수 자체에 대해서도 익숙해졌지만 연산 같은 것도 굉장히 쉽게 하죠. 요새는 조동조의 연산은 그러니까 이제 저 같으면 하다가 실수하지만 학생들 가운데서 저거 못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대요. 근데 그 다음에 또 나이가 들어도 또 하기 귀찮아서 그렇지 이걸 개념적으로 어렵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또 나눗셈도 어렵지 않게 하는데 전에 어떤 책에서 보니까 아리스토텔레스 보고 보통 사람이 나눗셈을 할 줄 안다. 지금 시대에 와서 타임머신 타고 돌아가서 얘기하면은 기절했을 거라고 그래요. 나눗셈 같으면은 이거는 최첨단 학자들만 아는 정도의 그런 종류의 연산인데 도대체 보통 사람이 초등학교에서 배운다는 게 말도 안 되게 생각했을 거거든요. 그런데 그만큼 우리가 과학적인 실력과 인지력이 발전해가지고 쉽게 합니다. 쉽게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만 뿐이냐? 저런 연산을 쉽게 할 뿐만 아니라 이런 연산도 하거든요. 이 연산을 한다는 게 얼만큼 놀라운지 가만 생각해보면 저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가 뜻을 부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지만 가장 간단한 게 가령 이런 구체적인 경우 이거나 구체적인 숫자를 집어넣으면 항상 성립한다는 거잖아요. 저 위에 등식은 그러니까 저처럼 나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는 잊어버린 사람들도 있겠지만 하여튼 모든 사람 대부분 사람들이 한 번은 배웠을 거예요. 근데 구체적인 수를 넣으면 항상 성립하는 등식인데 저 위에 연산을 한다는 거는 무한계의 연산을 한꺼번에 한다는 거거든요. 결국은 얼마나 놀라워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 같으면 피타고라스나 아리스토텔레스 같으면 저 밑에 하나만 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게 생각했을 텐데 우리는 무한히 한꺼번에 하는 것도 아무렇지도 않게 무한히 하는 것을 저것만 하느냐 과연 이 정도도 하거든요. 저건 직관적으로도 알 수 있죠. 한 번 나가고 그 다음에 반번 나가고 반에 반번 나가고 반에 반번 나가고 거듭하다 보면은 두번 간다고 갖게 되잖아요. 근데 저렇게 무한 급수들이라고 해가지고
숫자 무한계를 한 번에 더하는 거를 저방향으로도 하죠. 그러니까 변수를 가지고 한꺼번에 무한계 더하기도 하지만은 무한계를 이렇게 연속적으로 급수로서 더하기도 하고 또 고등학교 가면은 무한계를 더할 뿐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숫자 무한계를 연속적으로 더하기도 하죠. 이거는 고등학생들은 알 텐데 적분이라는 게 뭔가 하면은 숫자 무한계를 그냥 무한계를 더하는 것도 아니고 연속적으로 더하거든요. 그래서 저런 엄청난 계산들은 손쉽게 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제 고대 히랍에 비해서 인류가 진화를 많이 한 거죠. 그렇죠? 다들 동의하시겠어요? 네, 굉장한 거예요. 지금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게. 특히 저거를 그렇게 쉽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화이트헤드라는 철학자가 문명의 진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문명이 진화하는 것은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자동적으로 할 수 있는 작용의 개수를 점점 늘려감으로써 문명은 진화한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수학의 본질에 대해서 수의 본질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는 것이 사실 진화시키는 방법이다. 이제 그런 뜻이고 그런 식으로도 해석할 수가 있고 너무 생각 말고 계산이나 해라 그런 식으로도 해석할 수 있죠.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오늘 수의 본질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로 했으니까 약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시작할 때 그랬죠. 본질적인 질문은 이전에 한 번 정도만 하라고. 왜냐? 본질적인 질문이 사실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질문한다고 해서 진도가 잘 안 나간다. 안 나가는 종류의 질문이잖아요. 본질적인 질문은 인생이 무엇이냐 하는 질문처럼 계속 인생이 무엇이냐 물어보면 정신병만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정도만 물어보고 나머지 시간은 인생 사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수의 본질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지금 1년에 한 번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질문하지 마세요. 제가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이걸 초등학생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수가 뭐냐고. 근데 우리보다 여기 초등학생들도 있을 텐데 한번 물어봐보세요. 초등학생 있을 것 같은데. 수가 뭐예요? 네, 수가 뭐예요? 아까 대답하지 말라는 식으로 얘기했지만 지금은 대답하라고 할게요. 수가 뭐예요? 네? 숫자로 쓰는 거. 그거는 미안하지만 그거는 틀린다고 해요. 내가 틀린다는 말을 잘 안 하는데 미안해. 근데 이 경우에는 왜 틀린지 내가 설명하도록 한번 해볼게요. 아, 그 다음에 예. 어떻게? 문자. 사실 그건 답에 더 맞을 것, 더 가까울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답이 나올 수가 있는데 제가 이제 한번 초등학생한테 물어보니까 이 학생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 더하고 곱하고 하는 게 숫자가 수가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는 사실 일종의 정답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표기로만 하는 거는 글자나 문자나 숫자나 별 차이가 없거든요. 말하자면 우리 다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 있지만은 주민등록번호는 사실 수거나 아니거나 큰 상관은 없죠. 편의상 수로 쓰기는 하는데 그걸 가지고 연산을 하고 뭐 특별한 성질을 사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표기하기 편리하다는 것 말고는. 그런데 연산을 하기 시작하면은 이제 수의 본성이 나타난다고 그 답을 초등학생이 한번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는 연산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게 한 가지 답이에요. 수의 본질에 대해서 얘기할 때. 다른 무엇보다도 더하고 빼고 곱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숫자다. 수다. 그런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산의 예를 제가 몇 개를 보여드리면서 그 이 포인트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본질적인 질문을 하면서도 직접적인 답을 주기보다는 자꾸 예를 봐야지 돼요. 질문의 내용을 구체화시키는 예를 봐야지 되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예를 한 3개 정도 준비했는데 평소에 별로 접해보지 않았던 것 같은 것 같은 연산의 예를 하나는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한 연산 첫 번째 예가 됩니다. 컴퓨터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는 연산
그게 무엇일까? 이제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는데 컴퓨터 프로그램이 많이들 알겠지만 사실 이런 식으로 쓰이거든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우리는 이제 고등한 랭귀지를 써서 프로그램 할 때는 이렇게 안 보이지만은 실제로 컴퓨터 안에 저장되는 거는 근본적으로 0하고 1로만 이루어지거든요. 기호들이. 그러니까 그 이유도 굉장히 복잡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어떤 공학자한테 물어보니까 근본적으로 컴퓨터 자체의 구성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게 가장 편리한 방법이라고. 그러니까 컴퓨터들이 반도체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정보의 저장이. 반도체라는 거는 상태가 두 개가 가능하죠. 전류가 흐르는 상태하고 안 흐르는 상태. 그러니까 그게 1하고 0이 상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컴퓨터의 근본적인 구성 요소가. 그래서 정보를 저장할 때도 0하고 1로 바꿔가지고 저장하는 게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입니다. 그래서 컴퓨터 프로그램은 다 밑에까지 내려가서 분석하고 나면 0하고 1로만. 근데 저것만 봐서는 아까 주장을 따르면은, 아까 미안해요. 학생한테 틀리다고 그런 것처럼 수가 아니거든요. 사실은. 편의상 0하고 1하고, 반도체나 마찬가지, 반도체나 이런 거 해놓은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0, 여기서 1하고 0. 그런데 이걸 가지고 요새는 연산을 해요. 그러니까 가장 간단한 연산이 이거는 본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0 더하기 0은 0, 0 더하기 1은 1. 이거 여기까지는 쉽죠. 근데 그 다음 연산을 안 봤으면 학생들 본 일이 없으면 약간 이상한데 근데 이때 연산 컴퓨터 코드 가지고 연산을 할 때는 1 더하기 1은 0으로 놓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유가 있지만은 지금은 그 이유에 대해서 생각하기보다는 그 연산 그 자체로만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원칙을 어떤 식으로 적용하는가. 그래서 가령 두 자리 코드, 이 곱셈도 있어요. 덧셈만 있는 게. 사실 이 곱셈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따가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왜 코드의 곱셈이 중요한지. 그래서 0 곱하기 0은, 저거는 미스프린트입니다. 0 곱하기 0은 0이고 0 곱하기 1은 0, 그 다음에 1 곱하기 1은 0. 미스프린트가 안 나서 이제. 그래서 그건 비교적 쉽죠. 보통 연산하고 똑같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한 자리 코드가 있을 때 경우가 자릿수가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 컴퓨터에 들어있는 진짜 코드는 엄청나게 길겠죠. 그렇죠? 근데 거기 다 가지고도 연산을 해야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자릿수는 늘려가면서도 연산을 해야지 되는데 봐요. 0 더하기 0은 0, 0, 0 더하기 0, 0은 0, 0, 1, 0 더하기 1, 1은 0, 1. 1 더하기 1, 1은 0, 0. 이거는 아까 연산 법칙으로부터 어떻게 알아냈는지 아시겠어요? 네. 어떻게 해요? 각 자릿수를 그냥 더한 거잖아요. 그렇죠? 0, 가령 1, 0 더하기 1, 1 하려면은 첫 번째 자리 0하고 1을 더해서 1이 되고 1하고 1을 더해서 0이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1, 1 더하기 1, 1은 각 자릿수를 따로 더하면 0, 0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덧셈은 굉장히 쉬워요. 그러니까 한 자릿수로부터 두 자릿수의 덧셈으로 올라가는 거는 보통 덧셈보다도 훨씬 쉽죠. 그렇죠? 생각할 필요도 없이 쉽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곱셈은 1경 곱하기 1경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1, 1 왜 1, 1을 해야 돼요? 자릿수. 자릿수대로 하면 왜 1, 1이 되죠? 그거는 미스프린트였어요. 0 곱하기 0은 0이었죠. 그건 내 지잘못이에요. 학생 잘못이에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자연스러워 보이는 방법 중에다가 1, 0으로 놓는 거겠죠. 그러니까 1 곱하기 1, 그 다음에 0 곱하기 0. 근데 이때는 답이 이게 아니고 1, 1이에요. 그 다음에 1, 1 곱하기 1, 0은 답이 0, 1이 되고 1, 1 곱하기 1, 1은 답이 1, 0이 되고 이렇게 되거든요. 왜 이렇게 하는지 어떤 원리를 따라서 이렇게 하는지 잘 안 보이죠? 그냥 저렇게 봐가지고요. 잘 보이지를 않는데 그래서 곱셈표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저 표가 의미하는 바는 뭔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 따라서 0, 0 곱하기 0, 0을 하려면 가로, 세로 만나는 곳을 보면 0, 0, 0, 0, 0이 된다는 거고 1, 1 곱하기 1, 1을 하면 1, 1, 0하고 1, 1 행을 따라서 내려오면 1, 0이 된다는 거고
만들었고 이렇게 곱셈표를 만들어 봤어요. 근데 제가 어떤 원리를 따라서 만드는 건지 전에 본 일이 없으면은 아무 상상도 안 될 거예요. 근데 저는 곱셈을 계속 하거든요. 그게 상당히 중요한 원칙을 따라서 만든 거예요. 그 원칙이 뭔지 지금 믿어주지는 않는 건데. 그 다음에 자릿수를 늘릴 수도 있어요. 자릿수가 3개 있을 때는 저런 식으로 곱하는데, 4개 있을 때도 또 도표를 만들 수 있고, 또 5개. 100만 자릿수, 곱하기 100만 자릿수도 저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거든요. 저게 어떤 원리를 따라서 만드는 거냐. 이제 대학교 대수학 정도 하면은 배우게 되는데, 그런데 자세히 공부를 안 하더라도 이것도 역시 약간 익숙해지는 거는 어렵지는 않아요. 가령, 한번 계산을 해보죠. 110 곱하기 111을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죠? 그 테이블도 돌아가야지 되겠죠? 돌아가 보죠. 110 곱하기 111 답이 뭐예요? 100, 10, 100 그렇게 되죠? 네, 됐습니다. 이제 다들 읽을 줄 아시네요. 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아, 그냥 그러니까 아, 사실은 무슨 뜻인지 모르겠죠. 단지 그 테이블을 보면 답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무슨 뜻인지 몰라도 110 곱하기 111은 100입니다. 100 나누기 111은 뭐가 될까요? 찾아봐야지 되는데, 아까. 그러니까 이때는 뭐를 찾나 하면은 나누려면은 어떻게 해야지 되죠? 사실은 111 곱하기 어떤 A가 110이 되게끔 그런 A를 찾아야지 되는 거잖아요. 나눈다는 뜻은. 그렇죠? 그러니까 찾아보죠. 110 나누기 111. 그러니까 111 곱하기 A는 110을 한번 풀어보죠. 테이블로 돌아가서 110 곱하기 A는 110. 그럼 답이 뭐죠? 101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야, 답은 이거죠. 왜 그런지 알겠죠? 그러니까 아까 그 테이블을 보면은 그러니까 111 행을 따라서 그렇죠? 110 열하고 만나는 데를 찾으면은 결국은 어디죠? 아, 제가 잘못 썼네요. 아, 여기 잘못 썼는지도 모르겠는데 110 나누기 111 그러니까 111 곱하기 A는 110을 찾아야 되는데 110이 여기니까 아 100이네요. 그렇죠? 제가 잘못 썼네요. 미스프린트가 너무 많은데 100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미스프린트입니다. 예, 근데 이거 맞나요? 제가 잘못 읽었나요? 너무 실수를 많이 하는데 죄송합니다. 네, 관대히 봐주십시오. 제가 아직 그 시차 적용이 안 돼가지고 조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방법을 다들 아시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그러니까 아까 여기서 쉽게 별 생각 없이 곱하는 방법은 자릿수를 다 곱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가령 110 곱하기 111을 하려면 110으로 하면 가장 자연스러워 보이잖아요. 자릿수들을 다 곱하면.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100으로 정리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원리를 따라서 하는데 그 원리는 지금도 얘기 안 해줄 거예요.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어째서 그렇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근데 단지 그 결과는 굉장히 중요한 결과가 하나 나타나는데 아까 테이블대로 곱셈을 하면은 그건 뭔가 하면은 항상 나눗셈이 가능하다는 결과가 그러니까 0으로 나누는 것만 아니면 000으로 나누는 것만 아니면 임의의 숫자 두 개는 나눌 수가 있거든요. 이 도표대로 하면은. 그런데 아까 가장 간단한 방법 자릿수대로 곱하는 방법을 하면은 그것도 설명은 안 하겠는데 자기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면 돼. 그렇게 하면은 나눗셈을 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이유 같아요. 그러니까 저 테이블을 사용하는 이유는 나눗셈을 하는 게 가능해진다. 그런데 그래서 이것도 복잡하게 설명하기는 어려워지지만은 사실은 이 곱셈 원리가 정보 처리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령 CD 같은 거,
정보를 저장하는 CD, DVD, 그 다음에 가령 어떤 테레비 시그널을 갖다가 GPS 시그널 같은 거 전화를 왔다 갔다 할 때 정보 처리하는 데서 저장한 정보를 곱셈을 가지고 저장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역시 기술적으로 좀 복잡한 얘기 때문에 길게는 얘기 안 하겠는데 제가 약간 단순하게 설명을 하자면은 아까 이 도표를 따라서 테이블을 따라서 가령 110을 자기 자신하고 계속 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 110의 1승은 당연히 110이고 110 제곱을 찾아보면 그 테이블에 따라서 010이 됩니다. 한번 해보면 돼요. 테이블로 돌아가면서 3승, 4승, 5승, 6승, 7승까지 가면 답들이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110이라는 숫자로 시작해가지고 그런데 저 오른쪽에 나오는 숫자들을 보면은 000이 아닌 수는 다 나오죠. 아까 수가 8개 있었는데 세 자리 수가 그렇죠. 0이나 1, 각 자리마다 0이나 1이 되니까 세 자리 수는 8개잖아요. 지금. 그런데 세 자리 수들이 그래서 000이 아닌 세 자리 수는 7개인데 그게 다 저 오른쪽에 나타나요. 그러니까 수 하나에 거듭 제곱으로 모든 수를 다 표현하는 게 가능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게 정보 처리의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수가 수 하나의 거듭 제곱이다. 그것이 정보 처리를 굉장히 효율적으로 만들어주는 근본적인. 그래서 이 예를 길게 설명은 안 하겠지만은 한번 보여드리고 앞으로 한번 공부해봐라 권장하고 싶어요. 그게 그러니까 컴퓨터 코드를 곱할 수 있다는 게 이게 우리 시대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컴퓨터 코드를 01로 표기하는 것은 상당히 전에 있었던 거지만은. 이걸 곱셈이 유용하다는 게 밝혀진 것이 1980년대 정도였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게 일반적으로 밝혀진 게, 그 비슷한 연구는 그전에도 있었지만,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기 시작한 게 1980년대였고, 1990년대 정도, 제가 처음 대학에서 가르치기 시작할 때 정도에, 공과대학 학생들이 저걸 배우려고 수학과 강의를 듣기 시작했거든요. 정보 처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게 우리 시대 정보 혁명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컴퓨터 코드의 곱셈이에요. 그런데 아까도 한번 강조를 했지만 생각해보면 정말 이상한 거거든요. 컴퓨터 코드라는 건 보통 우리 사진이나 뭐 글이나 이런 모든 거를 그냥 수로 그냥 편의상 바꿔놓은 건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도 없어야지 될 것 같은데 그게 굉장히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자, 이거는 어려운 내용은 아니지만 약간 긴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은 더 이상 안 하겠지만 학생들이 한번 찾아보세요. 궁금한 사람들. 컴퓨터 코드 곱셈. 자, 이제 그 다음 예는 제가 곡선의 곱셈을 약간만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곱셈의 연산, 곡선의 연산. 이거는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보여드리려는 건데 너무 아까 얘기했듯이 쉽게 생각하고 너무 자세히 들여다보지는 마세요. 그러니까 저기 어떤 곡선이 놓여있잖아요. 접촉 정면에. 그런데 저 곡선상에 두 점을 더하는 방법이 있어요. 더하는 방법이 지금 저 그림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P라는 점이 보이고 Q라는 점이 보이잖아요. 그리고 P 더하기 Q라고 표기되어 있는 점이 있죠. 저기에서는 아까 그 컴퓨터 코드 곱셈하고는 달리 왜 저렇게 더하는지 비교적 간단하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칙이 뭔지. 원칙이 뭔가 하면은 P하고 Q라는 점 두 개가 있으면은 한번 알아맞혀 보시겠어요? 원칙이 뭔지. 내가 P를 약간 옮겨볼게요. 비다하기 Q도 옮겨졌죠. P를 옮기면. 그렇죠? 그 Q를 옮기면 어떻게 되죠? 이런 식으로 보니까 P하고 Q를 바꾸면서 비다하기 Q가 이렇게 바뀌는데
어떤 원리를 따라서 p 더하기 q를 만드는지 알겠어요? 이 학생 혹시 눈에 보이세요? 어떻게 p 더하기 q를 계산하는지? 직관적으로 눈에 보이지도 모르겠는데. 네, 괜찮아요. 안 보여도. 그러니까 눈으로 보여도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이 경우에.